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9일 일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박하은입니다. 네, 오늘 아침 암호화폐 시장 오랜만에 초록불 켜지면서 반등세로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요. 비트코인은 8,100달러 선에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러한 시장 분위기 주도하면서 알트코인들도 작은 폭으로 하락하는 코인들 제외하고는 강보합권에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가격 살펴보시면요. 전일 대비 1.16% 상승한 8,13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차트 확인해보시면 장중 최저치 이후 좁은 박스권에서 거래 이어나가다가 소폭 반등하며 낙폭을 줄인 이후 현재는 8,10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수치 코인 마켓캡에서 살펴볼게요. 현재 시장가치 2172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67.7%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상위권 암호화폐들 모두 상승 중입니다. 아래로 범위 넓혀보셔도 상승하는 종목 더 많이 보이고 있고요. 질리카가 20%로 눈에 띄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 확인해보시면요. BKEX가 1위, MXC가 2위, 코인타이거가 3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위권 거래소들은 대부분 거래량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의 업비트 순위 확인해보시면 24시간 동안 거래량 19%가량 줄여나가면서 어제보다 올라온 51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빗썸에서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 1.36% 상승한 979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ADA 제외한 상위권의 화폐들 상승세고요. 네,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에토스 13%, 크로미아 21%의 오름세입니다.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전일 대비 0.59%가량 하락하면서 현재가 979만원 선 기록하고 있네요. 리플과 이더리움도 동반 하락세고요. 업비트에서는 상위권 코인들 혼조세 보이다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상승 흐름이 더 짙은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주 미국 달러 대비 23% 이상 하락하면서 강력한 조정을 촉발했는데요. 7,700달러까지 추락한 이후 현재 8,100달러 선까지 회복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9,000달러까지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루크 마틴은 역사적으로 CME 비트코인 선물 계약의 만료는 비트코인 가격 추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9,000달러 선을 되찾을 수 있을 만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는 비트코인은 지난달 CME 선물 만기 후 일주일간 11% 상승한 바 있다며 비트코인은 최근 23% 하락했지만 다시 9,000달러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CME의 가격 추세가 CME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또 중장기적으로 벡트가 의미 있는 일일 거래량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선물 시장 전체가 비트코인의 가격 추세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CME 외에도 RSI, 즉 상대 강도지수와 같은 몇 가지 중요 기술 지표는 비트코인이 과매도 상태임을 알려주고 있어 단기적으로 안도 랠리를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전에 비트코인은 선물 상품 만기일을 기점으로 큰 가격 변화가 나타났다는 분석 결과도 있었는데요. 선물 계약의 만료가 비트코인의 잠재적인 구제 랠리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크립토 오라클의 파트너 루커너가 비트코인 가격은 기관 없이도 치솟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몰려온다 라는 말은 수많은 비트코인 황소, 즉 강세론자들이 입버릇처럼 내뱉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벡트는 실물 인수도 방식의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첫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새로운 사상 최고가로 이끌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벡트는 거래 첫날 100만 달러도 안 되는 초라한 거래량을 기록하며 시장과 투자자의 큰 실망을 안긴 바 있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후 기관 진입에 대한 내러티브와 이에 따른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 벤처 투자사 크립토 오라클의 파트너 루커너는 CNBC의 파워런치에 출연해서 비트코인이 성공하고 가격이 더 높이 치솟기 위해서는 기관들이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하면서 대다수 암호화폐 성장은 개인 투자자의 기반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기관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개척자가 아니라 추종자일 뿐이라면서 사과가 중력에 의해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자연 법칙처럼 기관들은 결국 암호화폐에 끌려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벡트 첫날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벡트 출시에 따라 낙관적인 전망을 잇따라 내놓았는데요. 기관 투자자의 유입 역시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 과연 기관 없이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위험한 버그가 수정됐다고 개발자인 러스티 러셀이 발표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더욱 효과적인 결제수단이 되도록 다양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는 가운데 가장 유력한 프로젝트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 자금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보안 결함이 이달 초에 발견된 바 있습니다.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개발자 러스티 러셀은 8월 말에 이러한 보안 취약성을 발표했었는데요. 이 문제에 관한 세부 내용을 예정대로 공개한 것입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소액의 비트코인 거래를 더욱 저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발됐는데요. 거래 당사자들은 횟수 제한 없이 자금을 교환할 수 있는 한 개의 비트코인 주소 채널에 자금을 예치하는 방식입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 취약성은 라이트닝 네트워크 채널을 작성할 때 발생하는 것인데요. 채널이 작성될 때 채널의 취득자는 트랜잭션이나 스크립트 퍼브키를 승인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적절한 검사가 없으면 공격자는 새로운 채널을 열고 가짜 거래를 가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속은 사용자는 인위적인 거래라는 사실을 모른 채 공격자에게 실제 돈을 돌려보낼 수 있는 것인데요.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는 이러한 인증이 설치되지 않아서 공격자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도록 채널 내에 있는 자금을 이용할 수 있고 피해자가 채널을 닫으면 그제서야 비로소 채널 내의 모든 트랜잭션이 유효하지 않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개발자 러셀은 이러한 취약성을 해결하는 최신 버전이 발표됐다면서 업데이트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블록체인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버그 관련 업데이트 소식이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해도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노드는 처음으로 사상 최고 수준인 만 네트워크 노드를 달성했다는 소식도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다이렉트가 남아프리카에서 장외 거래 중개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이 서비스는 대규모 거래 사용자들이 12시간 이상 걸릴 수 있는 긴 거래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거래소 CEO인 리 카랄람보스는 업계에서 처음 2년 동안 어떤 사용자들이 암호화폐 거래량을 주도하고 있는지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우리의 접근법은 가능한 한 많은 사용자에게 암호화폐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남아공에서 암호화폐 하루 거래량의 대부분이 극소수의 트레이더로부터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카드 결제와 즉시 인출, 거래 한도 증가 등 여러 주요 기능들도 플랫폼에 추가했습니다. 최근 바이낸스 리서치는 2011년부터 비트코인 단어의 구글 검색량 순위를 국가와 지역별로 정리했는데요. 검색 트렌드는 서양에서 동양으로 바뀌고 남아공과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지역의 비트코인 검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바이낸스는 10월에 중국 시장을 겨냥한 장외거래 중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하는데 남아공에서도 역시 장외거래 서비스가 출시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용자 수가 2-3억 명에 달하는 세계적인 암호화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인 텔레그램이 자체 네트워크 고유의 토큰인 그램을 위한 암호화폐 지갑을 iOS용 앱의 알파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알파 버전은 개발 초기에 있어 성능이나 사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테스터나 개발자를 위한 버전인데요. 오랫동안 기다려진 그램 지갑은 그램 토큰 저장에 관심 있는 사용자들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됐습니다. 현재 그램 지갑은 텔레그램 오픈 네트워크인 톤 테스트넷 블록체인에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갑은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정확한 출시일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갑의 생성과 삭제, 그램의 송수신, 그리고 지갑 주소의 공유 정도입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토큰이 출시되지 않을 경우 텔레그램은 암호화폐 공개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투자금을 반환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텔레그램은 2018년 두 차례의 ICO를 통해 17억 달러를 모금했고 투자자들은 톤 메인넷과 그램 토큰이 백서에서 정한 일정인 10월 31일까지 출시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텔레그램 토큰과 지갑 출시가 더뎌지면서 텔레그램의 암호화 방식과 엄격한 보안에도 불구하고 반테러 단체들에 의해 악용되면서 세계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IS나 알카에다 같은 주요 테러 조직이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중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등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거래 시간과 최상의 보안을 결합했을 때 톤은 잠재적인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현대의 탈중앙화 경제를 위한 이상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의 주요 이슈들 전해드렸습니다. 9월 29일 일요일입니다. 2019년의 9월도 어느덧 저물고 있는데요. 이번 달도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10월을 준비하시면서 건강하고 즐거운 일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여러 좋은 소식들 들고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박하은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